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장악을 했는데요. 미군이 철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출 러시 그리고 이에 따른 사망자 발생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고 하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분쟁 지역 전문 PD 김영미 PD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미 PD입니다. 예,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장악을 했는데 수도 카불 함락 그야말로 삽시간에 순식간에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카불을 장악을 한 건가요? 네, 사실은 작년부터 탈레반과 미국의 평화 협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탈레반이 돌아오는 시점 그런 것도 이제 예측이 됐었고 예. 또 미국도 이제 철군을 염두에 두고 그 협상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예. 사실상 그 탈레반이 카불로 입성할 이렇게 빨리 입성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었는데 그 이유는 아프간 정규군이 원래 서류상에 가지고 있었던 전력보다 훨씬 더 약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이유는 서류상에는 기록돼 있는 병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프간 정규군이 아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유령 병사라고 불리는데 그 군에서 착복을 하기 위한 수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전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력이 펑크가 나다 보니까 탈레반이 예상보다 더 빨리 카불 입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뭐 이렇게 지원해준 돈을 정부군이 다 빼돌리고 대신에 이제 유령 병사로 숫자만 채워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탈레반의 전투원들이 더 계산보다 빨리 이제 카불에 진입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애초에 철군이 완료되고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세력 간에 서로 정권 이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이제 순서였는데 예. 이게 철군도 되기 전에 탈레반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이 예측을 못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급박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래서 미국의 대처나 뭐 이런 지금 미군 철수의 시점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미국 내외에서 굉장히 논란이 큰데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했죠. 이 미군 철수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싸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할 수 없었고 이제 미국은 손을 떼야 된다 뭐 이런 취재 연설을 한 건데요. 이런 연설, 이 어떻게 보면 마이웨이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이런 연설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프간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20년이고 그동안 국방비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원조 자금 해서 거의 뭐 돈 먹는 하마 같은 곳이 아프간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미군이 발목을 잡혀서 지금까지 바로 그 명분, 어떤 도덕적 명분 또 정치적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주둔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도 작년부터 꾸준히 돼 왔고 예. 또 어느 때든지 빨리 아프간에서 발을 빼는 것이 최대한 빨리 빼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철군 시점과 동시에 탈레반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그 철군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탈레반 정부가 정권을 이양받아서 정부로서 인정이 됐을 때 그 이후까지도 미국은 계산을 하고 예. 지금 철군을 준비하는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애초 기대했던 대로 이제 좀 정상적인 이런 정부, 정상적인 국가가 아프가니스탄에 좀 형성이 되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그래도 이제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20년 전에 그 탈레반의 어떤 폭정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지금 탈출 행렬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특히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탈레반 정권이 가혹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 지금 국내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탈레반 정권의 이런 어떤 폭정이 계속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탈레반 정부는 그 이전에도 사리아법이라는 이슬람 원리주의 법을 예. 기반으로 해서 여성에 대한 가혹한 행위를 했었고요. 또 각종 가혹적인 그런 예. 형도 집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되돌아올까 봐 다들 겁을 내고 있고 예. 또 탈레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성의 예.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정책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공표를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샤리아법 자체가 여성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낮은 법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탈레반이 생각하는 기준치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치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프간에서 그동안 여성들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 그나마 지금까지 이제 항상 되어왔던 인권이 무너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여성들과 또 국민들에게 있고요. 또 앞으로 그 탈레반 정권이 들어왔을 때 여성에 대해서 어떤 법을 집행을 할 것이고 예. 그런 것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샤리아법이라는 게 결국 이제 교리가 기반이 돼 있는 것인데 그 교리라는 건 사실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교리가 크게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탈레반 정권이 이런 약속을 하더라도 그걸 믿을 수 없지 않느냐, 결국은 20년 전이랑 똑같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탈레반 정권의 그런 속성과 더불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꼬이지 않겠느냐. 지금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 탈레반이 정권을 퇴각했던 20년 전에는 예. 중국의 존재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미국과 평화회담을 탈레반이 진행하면서 얼마 전에 중국의 왕이 부장까지 만나고 예. 또 러시아와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과거의 탈레반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예. 좀 더 국제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 같고 또 미디어 전에도 굉장히 능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궁에 들어와서 대통령 책상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 그리고 예. 기자들에게 꾸준히 자기네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과거의 탈레반과는 좀 다른 면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20년 전의 탈레반과 지금 탈레반이 같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이슬람 원리주의 그것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중국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 지금 미국이 물러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아프간 재건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인데 그렇게 일정 정도 국제사회를 대한 어떤 전략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탈레반 정권이 예를 들면 중국 자본에 대한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그럼 결국 아프가니스탄은 이번에는 이제 중국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냐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예?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줄타기를 한다. 네, 기존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고 미국이 점령한 상태였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미국도 또한 그 아프간 재건에 완전히 발을 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거기도 원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었고 이것까지 한 방에 다 끊어버리면 국제사회의 비난도 더 커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면 탈레반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면서 한쪽에 유리하게도 할 수 있고 또 그 협상과 이런 걸 통해서 아프간 정부를 앞에 세워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예.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줄타기를 하면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이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근데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향후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신장 위구르 문제가 또 중요한 포인트로 이 탈레반과의 얘기에서도 이제 좀 제기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신장 위구르에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굉장히 많고 예. 중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그동안 탈레반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실제 아프간에서 전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탈레반 입장에서는 중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예.
뒤에서 이렇게 칼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신장 위구르에 있는 원리주의자를 이용해서 테러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예. 평화회담, 뒤에서는 테러 이런 것들, 이런 작전들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도 얘기도 나오고 이제 러시아의 체첸 공화국 얘기도 나오고 이제 각국에 있는 이제 이슬람 세력 또는 뭐 이슬람 분리주의자들 이런 관계들이 또 계속 거론되고 해서 여러모로 국제 정세에 상당한 이제 좀 파장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공관원들도 막 철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이런 전반적인 좀 관계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 탈레반 정권의 어떤 현실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분리될 수는 그런 없는 그런 또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앞으로 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탈레반과 아프간 상황에서 속보가 나오는 것 중에는 예. 미국 뉴스가 주를 이룹니다. 예. 그건 이제 다분히 미국 쪽 시각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미국은 그 전에 테러리스트, 테러 집단으로 탈레반을 규정했었기 때문에 예. 그 시각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지만 예. 아프간 정부를 정식으로 탈레반이 접수를 해버리면 예.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예요. 예. 그러다 보면 한 정부와 외교 관계를 순식간에 단절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당장은 예. 급해서 공관이 철수를 하지만 아프간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외교 관계가 단순간에 끝나지는 않을 거고 예. 언젠가는 아프간 정부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우리 공간에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탈레반이 만약에 아프간 정부를 접수를 했을 때 예. 우리가 그들을 국가로서 정부로서 인정할 것인지 예. 물론 이제 그 과거에 우리도 동맹국으로서 한국군을 파병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그 테러리스트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미래에 외교 관계라는 게 그렇게 쉽게 단절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전문적인 관계 설정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우리 시각에서는 뭐 탈레반이 테러리스트 뭐 이렇게만 인식이 돼 있지만 또 그동안 미국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이 계속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유지했던 것은 현지의 주민들의 어떤 신뢰관계나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일 것인데 그런 점들을 또 우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좀 있지 않나 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뭐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을 텐데 네,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분쟁지역 전문 김영미 PD였습니다.